일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제가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녹음시설 있는 곳에서 녹화하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잡소리 같은 것들이 녹화되더라도 수업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어 파트는 제가 한번 짚고 본문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단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교재 6쪽이네요. 6쪽 펼치시고요. 자, advise 충고하답니다. 동사고요. 저는 보통 하다시라고 합니다. 자, advise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아둬야 될건 일단 advise로 많이 하는 어떤 문장의 구조가 advise a 그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선생님 보통 to do라고 많이 해요. 부정사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자, advise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충고를 하는데 이게 목적어죠. 충고를 받는 사람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충고를 받은 사람의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합니다. 자, to 부정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걸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이 부정사 할때 부정은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일단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자, do의 뜻은 기본적으로 하다죠. 근데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뭐뭐 하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명사된 겁니다. 그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것은 의도를 나타내고요. 예, 그러니까 뭐뭐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선생님이 전에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그다음에 왜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었어요. 어찌시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버스 타니 거기 가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고요. 난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형용사적 용법. 간단한 예를 들어서 time to go home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time to go home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하니까 관계사 생각도 나죠. 관계사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요. 이렇게 to 부정사도 time to go home의 뜻이 집에 가기 위한 시간. 뭐 집에 갈 시간 이래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여기 time이라는 명사를 to go home이 뒤에서 꾸며줍니다.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그래서 어떤 시니까 이런 걸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난 뭐뭐 해서 뭐뭐 해서는 뭐 간단한 예 I'm happy to meet you 중1 때 만나봤죠? I'm happy to meet you 나는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그래서 이것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앞에 감정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일단 부사적 용법이고 감정의 원인을 to 부정사로 표현했다고 해서 감정의 원인이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해피한 이유가 뭐다?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to 부정사들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원래 더 있는데 또 기본적인 것좀 설명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왜 했느냐? 다시 어드바이저로 돌아가서 자, advise to do죠. 그래서 이 녀석이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라고, 뭐 우리말 뭐뭐 하라고 이렇게 되겠지만 무엇을 충고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에요. 보면 my teacher가 advised 했다. 누구한테? 목적어 me한테. 뭐 하라는 것을 to spend more time studying. 공부하는 데 시간 더 쓰라고. 그래서 구조가 advise a to do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드바이스죠. 얘는 어드바이즈라고 즈 발음 나고요. S가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어드바이스는 C가 스 발음 나고요. 얘는 그리고 명사로서 충고란 뜻이고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스펠링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automatically 자동으로란 말이 나옵니다. automatically. 자, 부라고 써 있는데 부르는 선생님이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말 보면 네가 질문을 입력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자동으로.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ly 끝에 ly를 제거한 automatic 하면 얘는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자동적인이 됩니다. 어떤 자동적인. 그래서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됩니다. 어떤 자동적인. 어찌 자동적으로. So the answer will appear. appear 하면 나타나답니다. 대답이 나타날 거야. 어떻게 나타날 거야? automatically 하게. If you put in the question, 네가 질문을 입력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란 질문에 네 가지 종류의 부사 중에서 어떻게, when, where, how, why 중에 why, I, how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automatically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같은 표현이 of itself입니다. of itself 해도 자동으로가 돼요. 같은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 we had a barbecue in the garden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바베큐 이렇게 쓴거 보니까 바베큐 파티란 뜻일 때셀수 있는 명사칩니다. 셀수 있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바베큐. 베이스먼트 지하실이죠. I found, 발견했는데, some old books를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네요. 어디에서? basement. 이런 거 보고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부사 만들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네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이건 명사였는데, 이런 거 in 전치사 붙이니까. where,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where고요. 다음,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입니다. 아, 참. 뭐 베이스먼트 반대말? 뭐 반대말은 뭐 루프쯤 있겠죠. 루프, 지붕, 옥상 이런 거 반대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이고야, 왜 이래?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The stadium was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뭐 여기에 있는 be는 be 동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거 is인데 is 쓸걸 과거 시제니까 was 썼고요. 일단 before of는 같은 표현 be filled 아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하셨을 거야. 아마 이거 많이 하니까 중학생들 be filled with 또 뭐뭐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요거 여기 보면 요게 있는데 이게 fill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 fill. fill의 뜻이 채우다거든요. 채우다. 모든 동사는 3단변신을 하는데요. fill의 3단변신은 규칙 변화니까 fill, filled, filled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명칭은 뭐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과거분사형 뭐 PP라고도 부르죠. 과거형, 과거분사의 PP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설명해요. 입장 바뀐 어떤 시. 입장 바 어떤 시.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fill의 뜻이 채우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컵이 있는데 내가 얘를 fill을 해. 채우는 거죠. I fill the cup with water 이런 식으로. 나는 물로 채운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채워지는 거죠. 채워. 근데 어떤 시라 했으니까 채워진다가 아니고 채워진이야. 채워진. 얘가 fill가 되면 채워진. 근데 어떤 시는 형용사라고도 하고요. 어떤 시, 형용사 앞에 be 동사 붙이면 다를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be filled가 채운다가 아니고 채우는 행동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아마 수동태라는 단어는 배웠을 거예요. 이거.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 뭐 be made 만들어진다 이런 거 있죠. be filled 채워진다. 수동태 be filled with는 수동태로 같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좀 어려워했던 모양이죠.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던데요. 자, 요것도 보니까 뭐 이렇게 생겼네 이거. 이런 거 붙었네. ed 그렇죠? 그러니까 relate가 있어요. relat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관련시키다, 관련시키다. 얘하고 얘가 있는데 내가 얘를 둘을 relate를 시켜줘, 관련을 시켜줘, 둘이 소개를 시켜주고 뭐 서로 뭐 같이 뭐 하라 그러고 해갖고 내가 얘들을 relate를 시켜줘, 관련시켜줘. 그럼 얘들은 나에 의해서 뭐 되어진 거야? related 되어진 거죠. 관련을 당한 거죠. 얘들이 연관을 지은 게 아니고 나에 의해서 relate라는 행동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be related to도 이것도 또 수동태 표현인 거예요. 관련시킨 거를 당했어. 그럼 관련되어지는 거죠. 관련 당하는 거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be related to 하면 뭐뭐와 관련 당해진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관련되어진다. 자, 요거의 예문이 좀 많은 게 들어있어. 일단 단어 자체도 좀 어려운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요. 그래서 her job is related. 그녀의 일이 저 연관되어져 있대요. 누구에게? To what I'm studying nowadays. 뭐 nowadays는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 단대 다자 떨어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 내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에게 투가 에게란 뜻이죠. 관련되어져 있다. 그녀의 일이 내가 요즘 공부하는 거하고 관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be related to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본문에 나오겠죠. 다음 comfortable 편안한이죠. 형용사. 자, 이번엔 형용사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형용사를 선생님이 자꾸 어떤 시라고 그러죠. 어떤 시. 자, 문장에서 형용사는 하는 일이 두 개입니다. 뭐 comfortable 예를 들어 볼까요? comfortable shoes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는 더라고 쓴 거예요. The shoes are comfortable. 이런 식으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자,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줘서 뭐 의미로 설명하면 어떤 것을 만들 때 씁니다. 당연하죠. 어떤이니까 뒤에 것을 넣을 수 있죠. 명사 수식이라고 그러죠. 명사 수식. 어떤 신발? 편안한 신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어떤 시 앞에 뭘 써서 be 동사를 붙여서 이렇게 합쳐서 마치 동사처럼 쓰는 거예요. comfortable은 편안하다가 아니고 편안한이죠. 근데 be를 붙이니까 편안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발이 어떻다? 편안하다. 여기서 이제 중3이니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기 be 동사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동사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감각 동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look. 그러면 the shoes look comfortable 하면 이제 해석은 그 신발이 편안해 보인다죠. 편안하게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룩을 보고 감각 동사라는데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뭐 이거에 지금 컴포터블은 뜻이 편안한이고요. 그다음에 컴포터블리 하면 편안하게야. 편안하게. 자, 그러면 우리말로 그 신발이 편안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편안하는 컴포터블이고 편안하게는 컴포터블이니까 그 신발이 편안하게 보인다라는 걸 장문하라 그러면 더 슈즈 룩 컴포터블리 이걸 선택하는 잘못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신발이 편안하게 보이길래 신어봤더니 진짜 편안해. 그러면 그 신발 편안해 보여. 더 슈즈 룩 컴포터블. 한 다음에 신어봤더니 편안하면 룩 대신에 뭐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냐면 비동사를 넣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해서 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뭐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한글로 다 쓸까요? 아,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즐긴다 하고,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가 보이죠? 그럼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말은 네가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이거 어찌시예요, 어찌시.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표현은 유가 뭐 한다? sing 한다. 그다음에 여기다 해피를 넣으면 안 돼요. 해피리라는 어찌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돼. 어찌한다,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이 부사 형태 써야 돼. 근데 우리말로 비슷해 보이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되고 you look happy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are you happy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yes I am happy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가 전달돼야 되냐면 요게 요거나 요거나 거의 비슷한 동사란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비동사나 룩이라는 감각 동사나. 그래서 여기 해필리 쓰면 이 자리에 해필리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문법이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아, 처음 수업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이것저것 좀 많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려듣기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어떤 설명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선생님 어떤 의도로 설명한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잘 들으면 우리 학원에 다닌 다른 친구들처럼 문법을 거의 완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 설명하면서 저기까지 얘기했는데요. 형용사 이 부분만 정리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comfortable shoes 또는 앞에 be 동사를 붙여서 동사처럼 편안하니 편안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문이 또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말 해석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만들어 주었던 의자 하면서 꾸며주는 말이 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에서는 항상 형용사가 앞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했어요. 의자 여기 있고 여기 영어의 의자 여기 있죠. 그래서 the chair 의자 어떤 chair you made for me 너 네가 나한테 만들어 주었었다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여기 사물이죠 여기 위치가 생략된 거예요 the chair which you made for me is very comfortable 이렇게 된 거고요 단어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자, condition 상태입니다 the room condition was bad 나빠 안 좋았다 과거 여기 시제 과거니까 여기도 can의 과거형 쓰는 거 이걸 보고 시제 일치라 그러죠 과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we could not sleep 과거에 잘 수가 없었다 여기에 can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그다음 countryside 뭐 시골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city라든지 town 얼반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런 것도 있겠다. 아참 comfortable에서 아까 선생님 하나 빠뜨렸는데요. 자 얘가 형용사니까 그러면 얘를 comfortable이란 단어를 조금 바꿔서 comfortably 이렇게 하면 뜻이 편안하게라는 부사가 되겠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됩니다. 하나 오해를 할까 봐 얘기하면 ly가 붙어 있다고 해서 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friend란 단어가 있죠. friend는 친구라는 명사죠. 친구라는 명사인데 명사. friendly 하면 뭐가 되냐면 친근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형용사. 그러니까 ly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ly를 뗐을 때 명사였던 녀석은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근데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명사 어떤 것에 ly 붙이면 어떤 되고요. 어떤에 ly 붙이면 어찌 됩니다. 편안한 편안하게 어떤 편안한 어찌 편안하게. 이렇게 countryside까지 했고요. 뭐 I grew up where in the countryside에서. 그다음에 create 뭐 그동안 뭐 1, 2학년 때 make 정도의 단어 make라든지 뭐 build 뭐 전부 다뭐 건설하다라는 뜻이지만 뭐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reate도 비슷한 뜻이고요. 여기서
The government put plan, 동사로 썼어요. 정부가 계획한다. To create more jobs for young people. 정부가 계획합니다. 자, 아까 전에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Create more jobs는 더 많은 직업을 창조하다였죠. 창조하다였는데. to 붙여서 창조하는 것 됐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to 부정사에. 계획합니다. 더 많은 직업을 창조하다인데, 이거부터서 창조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명사대용법이니까 뭐 명사 얘기 나오면 뭐 항상 어떤 일관됩니다. 이거 암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정부가 계획합니다. 무엇? 그거 계획한대. 그거 뭐? To create more jobs 하는 것을. 투 부정사도 이렇게 명사처럼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디자인 동사 설계하다. He designed 됐다. 무엇을 this house를 왜 for his mother를 위해서 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명사에 전치사 붙이니까 무엇 누구 아니고 when where how why가 되고 있죠. 지금은 뭐 누구를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왜 설계했니 말이죠. 어머니를 위해. 누구를 위하여도 되겠지만 왜 설계했니? 엄마를 위해.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의 덩어리가 되었어요. Early adopter. 써보는 사람. He always has the newest electronics. 뭐 전자제품이에요. 가장 최신의 electronics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seems to 나오는데요. seems to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면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뭐뭐인 듯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look하고 좀 비슷해요. he seems to be in 듯 보인다, 뭐인 듯, an early adopter인 듯 보인다. 자, early adopter는 일단 early adopter 자체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adopt라는 녀석에 좀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요. adopt는 채택하다 이런 뜻이죠. 채택하다 또는 뭐 입양하다, 아기를 입양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입양하다, 채택하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er 붙여서 채택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채택하는 사람.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요런 단어도 있어요. 요런 단어, 요 adapt인데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Adapt는 근데 적응하다란 뜻이에요. 적응하다. 그래서 이걸 살짝 O 대신에 A 썼을 때 어댑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댑터도 있습니다. 어댑터 이거는 적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적응하는 사람, 채용하는 사람, 뭐 채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어디에 가서 적응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펠링 주의하세요. Early adopter입니다. Early adopter. Fantastic. 뭐 이거 뭐 같은 말 되게 많아요. 이거 같은 말들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같은 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그 중에 좀 조심해야 될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Terrific 이란 단어가 있어. Terrific. 이거 뭐 great. 뭐 이거 같은 말이에요. Great, awesome, amazing 같은 말들인데요. 근데 terrible 이란 단어 혹시 알아요? Terrible. 이 Terrible은 끔찍한이라 뜻이죠. 끔찍한이고요. Terrific은 훌륭한, 환상적인, 멋진이야. 생긴 거 되게 비슷한데 정반대되는 뜻이니까 조심하세요. Terrific, Terrific 하면 멋진, 끝내주는 이고요. Terrible 하면 끔찍한입니다. 오케이. 뭐 Fantastic View, View가 경치죠. 뭐 보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 경치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forest 숲입니다. 요거 조금 뭐 1학년 2학년 때좀 배운 문법인데요. 요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왔으니까 살짝만 여기할게요. 자, 이거 가짜 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To cook with fire in the forest is dangerous였어요. 숲속에서 불로 요리하는 것 요게 요거거든요. To cook fire, to cook with fire in the forest is dangerous.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이제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동사가 원래 뭐 문장에 물론 주어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동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해, 상대방한테. 왜? 의미 전달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주어가 막 길어지면 그럴 때 쓰는 게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이런 거, 잇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녀석의 잇을 그냥 그것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비인칭 주어. It is cold. 날씨 얘기할 때, It is cold 했는데, 그것은 차갑다 하지 않고, 그냥 춥다 이러죠. It을 해석하지 않죠. 비인칭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는 게 이와 같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가주어도 비인칭 주어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해석하지 않는다예요. 그냥, It is dangerous. 위험하다. 뭐가요? To cook with fire in the forest. 여기도 to 부정사,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요리하다가 요리하는 것 됐으니까, 명사처럼 사용됐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또뭐할수 있다? 주어 할수 있죠. 이 부분을 보고, to cook,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진주어라고 그래요.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라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forward, 앞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러니까 여기 부라고 딱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o 이런 거 필요 없어. to forward 할 필요 없고요. 그냥 forwar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뭐 go 어디로 forward 앞으로 갔다 말이죠. 자, 그다음에 forward는 여기에 back만 있는데요. 사실 뭐 반대말 알아두면 좋고요. 반대말은 backward입니다. 뒤로 backward. word 이런 거 붙이면 어느 쪽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뭐 toward 이런 것도 있고 forward, backward. 그다음에 퍼니처 가구죠. 자, 퍼니처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퍼니처는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거예요. 셀수 없어요. 자, 예문 보면 바로 티가 나는데요. He bought new furniture for his new apartment. 그가 샀는데 새 가구 샀어. 왜? 그의 새 아파트를 위해서. 자, 요거 보니까 셀수 없다는 거 어디서 티가 나냐면 어가 보이죠. 어가 없는데 복수 형태도 아니야.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가구는 어떻게 세요? 가구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써요. 가구 하나 할때 a piece of furniture, two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합니다. 가구 하나, 가구 둘. 불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브레드 같아요, 브레드. 빵처럼. 자, 특이하죠? 자, 그다음 게스트고요. 게스트 반대말은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집주인을 호스트라고 그러죠? 초대받아서 간 사람을 게스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the restaurant had, 가지고 있었대요. 200 guests. 200명의 손님을. when에 대한 대답 뒤에 붙었죠? on the day는 day인데 어떤 it opened. 그것이 열었던 날. 계점일 날 하면 되겠네요. on the day it opened. 이거는 이제 관계부사라는 게 생략됐어요. when 같은 거. 나중에 관계사 파트 한번 쭉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휴머러스라고 써놨는데, 휴머러스가 아니고 유머러스라고 그래요. 유머러스. 유머러스. H가 소리가 안 나는데, 묵음이에요. 뮤트예요. 뮤트. 유머러스. 그러니까 이 H가 뭐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거 hour가 아니고 hour고요. 그래서 한 시간 할때 an hour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honest가 아니고 honest죠. 그래서 humorous입니다. humorous. like 형용사니까 어떤 시죠? 어떤 시 쓰는 방법 중에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I like 어떤 people, humorous people. 그다음에 관계사 떴어요. who가 누구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who가 없다 치고 can make me smile은 나를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다 좋다. 근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해줄 수 있는 나를 스마일 짓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거. 이런 걸 보고 관계사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관계사절은 관계사 what 빼고는 앞에 있는 얘를 선행사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덩어리입니다. 여기도 뭐 표시해보면,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 people을 꾸며주는 단어가 두개 있어요. humorous는 한 단어니까 앞에서 우리말하고 똑같이 꾸며주고 있고요.
Who can make me smile은 길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유머러스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관계에서 who고 뭐 대수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얘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는 안 되고요. what도 안 됩니다. 선행사 있기 때문에 what도 안 돼요. 그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I can't imagine. I can't even imagine. 심지어 상상도 못하겠어. That I can meet you here. 너를 여기서 만날 일이라고는. 오케이. 자,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설명한 적 있었어요. 요렇게 that까지 다 지우면 I can meet you here.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수 있다죠. 완벽해요. 완벽해. it을 넣을 자, 더띵이라 합시다. 더띵 넣을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보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러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전에 요 바로 위에 후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that 여기에 후 대신에 that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that이고 여기도 that인데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하는 일이 달라요. 얘는 지금부터 형용사를 끌고 다니겠다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명사로 만들겠다는 건데 자꾸 이러면 what이 생각나는데 what하고 차이점은 what은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his what he said 이런 거 해볼까요? what he said 그가 말했었다 the thing 그것을 he said the thing 이게 목적으로서 said 뒤에 올수 있는데 없어. 그래서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한 걸것 만드는 건 what이고요. 이렇게 완전한 것을 것 만드는 건 대시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심지어 상상 좋다 못 듣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나옵니다. 네이처. 네이처는 요 파생어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파생어. 파생어. 이게 형용사 형태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여기에 A의 발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방해하는 게 나타나네. 자, 이건 내추럴이죠. 내추럴. 뭐 원래는 요 발음 기호로 하면 요렇게 생긴 건데요. 못 알아볼 테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 에 발음이 에. 내추럴. 내추럴 이렇게 되죠. 내추럴. 에 발음 내추럴. 내추럴 이렇게 되죠. 에 발음. 근데 얘는 에이 발음입니다. 에이. 에이 발음이죠. 에이. 네이처 되는 네이처. 에이의 발음이 달라지는 거. 네이처.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문장의 구조. 요 부분의 문장의 구조는 요런 걸 보고 keep 아까 전에 advise A to도 설명했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keep A 어떤입니다. keep A 어떤. 형용사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오면 keep A 어떠다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clean은 청소하다도 되지만 여기서 깨끗한이라는 어떤 시로 왔어요. 그래서 we should keep 지켜야만 돼. what 무엇을 nature를 어떤 clean 깨끗한 상태로 누구를 위해서 for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keep nature clean. 그다음에 pet I want to have a pet. 애완동물 갖고 싶다. 왜? 아, 아니 왜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어떤 시네 이거? Pet은 pet인데 어떤 pet? To spend time with. 함께 시간을 보낼 pet. 함께 시간을 보낼 애완동물. 이또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하죠.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어법입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로 바꿔볼까요? 관계대명사 바꿔볼게요. I want to have a pet까지 그대로 쓰고 pet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I can spend time with 이렇게 똑같은 뜻이에요. I want to have a pet which I can spend time with. 내가 함 요거 요거 요거만 보면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죠. 근데 이 녀석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테니까 요거 떼버리고 어떤 이란 분위기로 바꿔주세요. 내가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다? 아, 아니 말고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as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풀 수영장.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e pool this afternoon. 특별한 거 없네요. 네, product 제품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goods가 있습니다. Goods. Goods는 복수 취급하고요. 뭐 얘는 뭐단 이렇게 써 있으면 단수 취급, S 붙이면 복수 취급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꾸 이거 터치가 돼.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파생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생어는 일단 지금 얘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태가 뭐냐면 produce입니다. produce 이거 뭐 쓰냐? produce 이렇게 하면 생산하다가 되는 거예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거 이제 또 다른 명사 형태 하나 있거든요. 또 다른 명사 형태는 덕션 하면은 이건 생산이란 뜻이야. 생산 활동, 생산 명사인데 production. 프로듀스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프로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PD만 그러죠. 많이 제작자 PD, PP 같네. 우리 프로듀서 어떤 프로그램 제작자를 PD라 그러잖아. 이게 PD가 프로듀서의 줄임말입니다. 다 관련 있는 말들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정확한 의미하고 프로듀스 생산하다, 프로덕트 생산품. 그래서 뭐 The new product made a big hi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꼭 메이크를 만들다란 뜻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가끔씩 비동사 대신 쓰이기도 해요. The new product was a big hit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beca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되었다. 대히트가 되었다. 자, 그러면 recognize. 발음이 좀 어렵죠. recognize. 알아보다 이런 뜻이고요. recognize도 설명할 게 많은데 뭐 비슷한 말을 일단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말은 notice가 있습니다. notice 이것도 알아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 공지사항 이런 뜻도 있고요. 알아차리다 notice. This robot can recognize 알아볼 줄 안다. Its owner 그것의 주인을 뭐에 의해서? By their voice 목소리에 의해서. 자, safe 안전한이죠. 안전한 형용사입니다. 어떤 safe. 자, we felt safe. 우리는 안전한 상태를 느꼈대요. When we saw the police officer. 우리가 경찰을 봤을 때. 뭐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왔죠. 그 다음에 이거 felt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냐? 여기다가 were, 비동사 과거형 were 써도 we were safe 이러면 우리는 안전했다 되겠죠. 비슷한 뜻이죠. 안전, 이게, 안전, 우리가 안전하게 느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하면 safe고, 안전하게는 safely가 맞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느꼈다고 해서 예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felt 대신에 비동사를 써도 똑같은 뜻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감각, 아까 전에 얘기했죠? look 뒤에 형용사 오듯이, look도 감각동사, felt도 감각동사예요. felt 어떤, be 어떤. safely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것도 주의하세요. 뭐 safe가 안전하니까 거기에 ly 붙였던 safely는 안전하게라는 부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sign, 표지판, 간판이란 뜻도 있고 뭐 서명하다란 뜻도 있고요. we saw 봤는데 the sign 받고 여기 왜 found냐면 여기에 we가 생겼대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1번 동사, 2번 동사인데 봤던 게 과거니까 발견했던 것도 똑같이 과거라 해야 되겠죠. We saw the sign and we found. 여기가 생겼겠죠. 우리는 봤고 발견했다. The way to the village. 빌리지로 가는 길을. Technology. 기술이고요. 명사고요. Technology has changed the way we live. 우리가 사는 방식을, 우리가 사는 way를 change를 시켜버렸다.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인데, 현재 완료 시제도 언제 한번 꼭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관계부사고요. 이거는 theater 극장이고요. There is a big theater 커다란 극장이 있다. Near my house 어디에? 우리 집 근처에. 뭐 theater는 같은 말이 cinema도 있습니다. cinema. 오케이.
그다음에 보통 뭐 영화관은 원래는 무비 티어러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요즘 뭐 그냥 티어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웨이크업. 자, 웨이크업, 웨이크. 저 들리는 소문에 지금 3단 변신 다못 외운 친구들이 있다던데. 3단 변신 모르면은 수동태는 어떻게 하고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3단 변신 변화라 해서 동사의 변화, 불규칙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웨이크는 웨이크, 워크, 워큰 이렇게 변화합니다. W O K E W O K E N, 웨이크, 워크, 워큰. 그래서 여기 투 부정사 있으니까 또 한번 설명할게요. I woke up early, 일찍 일어났었다.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일찍 일어났는데? To get the first train 하기 위하여. 그래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건. To 부정사 붙이면 명사도 될수 있고 형용사도 될수 있고 부사도 될수 있어서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지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거 떠올리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뜻이 안 정해진 동사 앞에 to 붙인 것 이런 뜻이에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뜻이 정해진다. 그다음에 weight 무게 체중이고요. 그다음에 동사형 알아두시고요. 동사는 way입니다. way 얘가 동사니까 뜻은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란 뜻이 돼요. 좀 특이한 뜻입니다. 무게가 얼마 얼마 되다. 그래서 way weight. 그래서 the shipping cost 비용이죠. 코스트는 shipping은 배송이고 배송 비용이 can change 바뀔 수 있어. According to weight, 뭐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란 뜻입니다. 무게, weight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 단어를 먼저 정리해둬야 될것 같아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어서 단어들 꼭 학습하시고요. 단어 뭐 쉽네 이러면 안 돼. 큰일 나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어려우시는 게 단어입니다. 지금 차근차근. 쌓아 올려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풀이는 대아파트 풀이는 시간대 맞게 일단 그다음에는 여기 할 건데요. 여기 이제 빈칸도 막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빈칸 쭉좀 채워 놓으시고요. 이렇게 조금 이따 다음 수업으로 뵙겠습니다.